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지금 이맘때가 되면은 오늘이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방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특별방제를 하고 안하고 가을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특별방제를 통해서 갈반병이라든지 간접병, 견물이 썩은 병을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사늄 수화제, 안트라콜 수화제 또는 듄카바, 균마가 이런 것들을 가용하셔가지고 사이방제를 적극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좀 복잡해 보였는데 여기는 비료, 그름을 전혀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똥을 좀 죽여주셨는데 원래 주지도 많이 빼내지 않았습니다. 이 뿌리 힘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햇볕을 차단하는 그런 주지 위주로 솎아내시고 결과지는 많이 남겨두셨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냉해를 받긴 좀 받았습니다. 그 흔적이 배꼽이 이렇게 뾰족해지면은 냉해피를 좀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냉해피를 좀 받았고 여기도 보시면은 냉해피를 좀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실은 대 천만다행입니다. 비가 지금 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고 있는데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추비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관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뭐 영상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 사과나무 뿌리 발달과 열매 초기 비대화, 신초 생장 등 많은 이 저장 양분의 소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 요구도도 엄청 높죠. 그래서 과실의 세포 수에 따라서 비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때 수분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이런 시기에 만약에 오늘은 비가 와서 다행인데 만약에 비가 없고 가물다 그러면은 상당히 성육이 지장이 오고 과일 초기 비대가 불량해지고 초기 비대의 세포 수가 부족해지면은 늦가을에 굵은 열매를 수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한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러한 각종 이파리들의 동화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화 기능이 떨어지는 말은 잎의 어떤 증산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가 됩니다. 또한 뿌리는 토양 속에 있는 각종 유효 성분, 미량원소 이런 것들,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뿌리가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4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관수를 해야 됩니다. 4일에 한 번 정도. 토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4일에 한번 충분히 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비는 제가 말씀드렸죠. 낙화 직후에 곧바로 속효성 비료, 질산칼슘 또는 치오다, 탑올커버 이런 속효성 비를 맞으면 대번 녹아버리는 그런 제품들을 300평당 한 포 반 정도를 주시되 수세 센 놈은 줄 필요 없고 약한 놈 위주로 좀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아오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9월 상순 정도 되가 따면은 정말 맛있고 색깔도 붉게 잘 착색이 되는 열매인데 보통 우리 소비자들은 푸른 과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오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착색에 큰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비료량이라도 분시 한목에 다 한 포를 주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 나눠주면 서서히 서서히 잘 빨아먹습니다. 분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질산칼슘이나 탑올커버나 치오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 그런 제품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원효 추비 특허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제품도 분시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부 이 품종에 응애류가 발생됐다. 사과 응애가 발생됐다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0일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애약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머리가 스물스물 그립다 그때는 응애의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약을 쳐도 방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전후에 방제하실 때는 반의무적으로 응애약이 가용돼가 살포돼야 됩니다. 지금쯤 칠 수 있는 약은 앞전에 제가 로브랄 포리옥신 말씀을 드렸고 요번 주나 다음 주죠 낙화 후 제 3차 방제가 시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이세넴 수화제 500g 그 다음에 에이플 또는 에이플 대신에 같은 계통인 프린트 또는 나티브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세넴 500g 에이플 거기에다가 살충제 노린제와 순나방 인마리나방 약 트레본 수화제 거기다가 응애약이 있죠. 돌직구 또는 지존 이런 약들을 같이 혼용하시면 충분히 방제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토양수질 pH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 pH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 5.5에서 6.8 범위가 나와야 제대로 방제가 되고 농약들이 각각의 가지 사이로 다 도달되어야 됩니다. 치바지가 중요하고
보호제 위주 살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전기 살포 이외에 특별 살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수행해 주시면은 가을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콜라 구독자분들이 참 사과콜라 방송을 열심히 청취를 하고 따라해 보니까 가을에 성적이 참 좋더라. 물론 100%, 100점은 없습니다.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좋았다. 갈반도 없고 탄저도 거의 안 보이고 색깔도 이만하면 잘났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면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스릴감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말경 되면 여러분들이 황산가리를 토양시비 하셔야 됩니다. 황산가리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도장순도 상당히 억제가 되면서 또 황의 그 성분이 대략 40일 이후에 이 뿌리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착색에도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비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술을 억제함으로 해서 그래서 황산가리는 5월 말 늦어도 6월 10일까지는 꼭 좀 시비해달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립니다. 양은 300평당 한 포 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황산가리가 만약에 없다면 인삼가리도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토양 시비하셔도 됩니다. 인삼가리 이는 꽃 분화에 상당히 도움된다. 물론 이 도장지 억제하는데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 칼슘 연민 시비도 하셔야 되죠. 칼슘 연민 시비는 가급적이면 저는 연민 시비 전용을 제가 많이 권장드려요. 칼슘의 종류가 많습니다. 인삼 칼슘도 있고 염화 칼슘도 있고 초산대 칼슘도 있습니다만 주로 초산대 칼슘은 홍로 과피의 밀증상을 억제하는 것. 홍로의 밀증상이 예를 들면은 콩알만하게 한두에 관찰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산대 칼슘 또는 염화 칼슘을 2-3회 연속 과피에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밀증상이 과피에 묻어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붉게 착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제, 그래서 여러분이 세심하게 현장에 다니시면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칼슘은 연간 최소 3회, 많게는 5회까지 단용 또는 농약과 혼용해서 방제를 해 주십시오. 20kg짜리 가지고 농약 혼용할 때는 저희들의 권장량은 1kg입니다. 1kg고, 많이 하시면 1.5kg. 네, 그렇게만 하시면 충분히 도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칼슘이 질소 성분과 기량성이 있기 때문에 도장지 억제와 또 장점이 열매의 어떤 그 경도 증대 또는 착색 후반기에 칼슘을 2-3회 살포하시게 되면은 과일 경도, 과일의 저장력 증대, 착색 향상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6월 한 10일 이후부터는 약을 칠 때 별도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별도 칠 수 있는 분들은 그래 하시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그 대유 불이오 값도 쌉니다. 한 6천원, 7천원 정도 합니다. 대유 불이오 또는 깔잡이라고 있습니다. 깔잡이 그게 이제 불이오 같은 성분인데 그런 것들을 23마리에 한봉 내지는 한봉 반 정도 가용하셔가지고 한 2회 정도 연민시비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물론 제가 수행하고 있는 부분 또 제가 아는 부분을 위주로 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좋은 게 많겠죠. 그래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도 적과를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도 보면 현재 이런 부분에는 크게 딸 게 없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기 보면은 순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저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저런 직립지 부분 그리고 지금 이거보다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부분을 위주로 솎아내셔야 됩니다. 이래 와보시면은 저기도 보면은 지금은 저게 한 50cm인데 저놈이 좀 나중에 많이 클 겁니다. 저런 부분을 솎아내시고 또 이런 부분에도 햇빛이 못 들어온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은 솎아내시고 그래서 내가 나무 밑에 섰을 때 저 하늘 햇빛이 각각의 잎과 이 주지 사이로 열매 사이로 잘 들어오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잘된 적과는 여러분들이 도장순을 제거하시고 멀리서 내봤을 때 우측 주지죠. 이쪽 부분의 열매가 따박따박따박 내 시야에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 봤을 때 저기 가지부터 주지 선단부 옆에 나무 그리고 저 위에 상단부에 있는 주지 저 안쪽에 주지 저기에 있는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 있는 쪽에도 상당 부분이 내 시야에 꼭지꼭지마다 열매가 따박따박 눈에 상당히 많이 보여야 그 열매가 햇빛에 노출됐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방제를 해도 약이 잘 맞는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저게 잘 보인다는 말은 저 열매를 감싸고 있는 제가 40 내지 50, 60장의 저 잎들이 유효여파되었다. 햇빛을 보는 동화약물을 만드는 광합성을 하는
좋은 잎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이 깔이 잘 나죠. 도단지를 제거함으로 해서 가수원에 작년에 이 갈반이 심했죠. 예, 그런데 주로 풀이 상당히 많거나 수간 하부에 또는 가지가 복잡해서 약재 도달력이 떨어져서 가온 습도가 높습니다. 습도를 좋아하죠. 탄저 갈반은 습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가게끔 바람에 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통기성 광 환경 개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도 보면은 박피를 했습니다. 수세가 원지 세다 보니 이게 나무가 9년생입니다. 9년생인데 지금 봤을 액면상 봤을 때는 대략 한 20년생으로 보이죠. 이와 같이 수세가 세는 센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톱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시든가 또는 껍질을 완전히 벗기는 환상 박피를 한번 하셔가지고 비닐 박스 테이프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끔 딱딱 감아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수세가 센 데만 합니다. 또한 4년 이하의 유목에는 그런 박피는 권장하지 않고 수세가 셀 경우 스쿼링은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아마 비가 오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쉬시다가 이 사과농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을에 물건이 좋아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단은 농사를 잘 지어놔야 내가 할 말이 있다. 농사를 잘 지어놔야 값을 잘 받든 어떻게 하든 방법이 나오는 거죠. 농사가 나쁘면은 값이 못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잘 지어놓으면은 또 내 물건을 사는 데도 많고 농사를 못 지어놓으면은 그렇지 못하죠. 여기도 보시면은 열매 착과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넓어졌습니다. 넓죠. 이 열매가 없는데 잎이 넓습니다. 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넓은 잎은 좋은 것이 아니다. 단 홍도만 예외인데 주로 잎이 이 사이즈가 이게 질소가 많은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이 갈반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잎이 사이즈 좀 작으면서 그 잎수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두꺼워져야 돼요. 장마제는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을 연면십이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인위적으로 연면십을 통해서 또 저 산지형 이 비탈가손이 경상북도나 봉화나 강원도나 전라북도 쪽에 보면은 청송도 마찬가지 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유실이 또 많고 또 약재 방지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갈반병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 가수원에는 황산고토를 300평당 한 두 포 정도를 토양 시비하시고 나중에 장마전부터 여러분들이 연면 시비 전용 마그네슘 또는 황산고토를 20단마리에 한 1.5kg, 1kg 원칙인데 한 1.5kg 가지고 한두 번은 꼭 해주시고 만약에 올해처럼 또 비가 50일 동안 계속 온다. 물론 저도 작년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막 긴급 방송 또 할 겁니다. 작년에 약을 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반이 많이 오는 원인도 있습니다. 뭐 습도 문제, 도장지 문제, 햇빛이 못 들어오는 문제, 그런 경종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50일 동안 비가 오니까 약 칠 시간이 없어. 20일 만에 치거나 한 달 만에 치거나 보름 만에 치거나 그러니까 막 병도 다 감염되고 그런 원인 이외에 잎이 동화 양구를 못 만들죠. 왜? 맨날 하늘에 구름이 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반이 더 심했다. 왜 잎이 햇빛을 못 보니까 이게 조직이 두꺼워지지 못하고 야들야들하니까 병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산고토 마그네슘 이런 것들 연미십을 강조를 드리고 특히 장마가 길수록 그런 불이오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섞어서 이왕 칠 거면은 보름 20일 만에 오래간만에 햇빛 나가 약치는데 그걸 섞어 치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원래 그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잊어먹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콜라TV를 여러분들이 과수 전문 방송을 제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도 더 연구를 하고 더 좋은 사례, 우수 사례를 많이 보고 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속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장화를 싣고 잠시 들러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스킵 하지 마시고 처음 끝까지 보셔야 그 안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뛰시면은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참조하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올 한 해 가을까지 수확할 때까지 저와 같이 큰 무리 없이 잘 한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비 오는 날 현장에 잠시 나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엄지척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